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보통 이렇게 조마하고 얇거든. 손가락만한 거 이런 거 구워가지고 먹었는데 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이거 처음 봐. 에이. 멘트를 천천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서문시장. 어? 자, 우리 서문시장 잠깐만 좀. 어? 6번 들어가세요. 좀 뭐 하노? 여기 몇 번이야? 38번 움직였어. 저 진짜 오징어 게임 하는 거야 저거? 어?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 하는데? 대박. 와 여러분. 벌레 있는데 벌레? 벌레 있어 벌레. 와. 오 벌레. 떨린다. 우와. 자, 우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 현장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는가 봐. 당연하게 떨어뜨릴 거예요. 제일 먼저 통과하시는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들어갔어. 고생 많았어요. 야 이거 급하면 안 돼. 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 집중력 장난 아닌데? 와 재밌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엄청 많아. 버스킹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말 분위기 난다. 와 이런 게 주말 분위기지. 와 이건 뭐야? 철판 꽃 삼겹 김밥이라고? 꽃 삼겹 김밥이래요. 아 신기한 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일단 돌아다녀 봅시다. 꽃이 다 꽃이. 여기 뭔데 줄 서 있지? 초밥? 와 이거 철판 초밥인가? 소고기 불 초밥인데요? 줄 엄청 길다. 아 일단 여기 뭐뭐 파는지 우리 한 바퀴 쓱 돌아보자. 와 근데 줄이 다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철판 아이스크림, 현품 닭강정, 가베치 야끼 저건 뭐지? 아 야끼 만두 그런 건가? 스테이크 새우 꼬치.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냐고요? 제가 뭐 딱히 시장을 살릴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예. 삼겹살 기다리라고? 아 삼겹살 그거? 아, 그게 낫겠다. 김밥 오케이. 삼겹살 김밥 그거 일단 주문을 해놓자. 사장님 아까 30-40분 걸린다 그랬죠? 네. 기다릴게요. 한 개 주문할게요. 드릴까요? 예예. 예. 네. 그 제 거는 썰지 말고 그냥. 네 바로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67번이시죠? 예 67번 예. 저희가 줄이 짧은 게 아니라 이거 번호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설 필요가 없어. 아 근데 이쪽은 야시장 라인이 아닌가? 이쪽은 왜 다 문을 닫았지? 이쪽은 다 문을 닫았네. 야시장 저 거리만 문을 여는구나. 여기는 이제 낮에 와야 이제 여기는 이제 볼 수 있고 야시장은 밤에 여는 거고 그죠? 야 근데 여기 서문시장. 야 나중에 낮에 한번 와봅시다. 볼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엄청 크네. 근데 야 이거 어떻게 가게마다 줄이 이렇게 길지? 바글바글 하다고요? 지금 바글바글 해. 지금 가게마다 줄 엄청 길어요. 지금 못 먹고 있잖아. 한 개 지금 겨우 시켰는데 이것도 한 30-40분 기다려야 된다. 옛날에는 또 밀려 다녔다고요? 아 뭐 지금도 뭐 있어. 근데 이게 적은 인파가 아니야. 이것도 적은 인파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람 엄청 많은 거야. 통째로. 아 통째로만 먹어달라 하니까 통째로만 한번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겁나 맛있어요. 삼겹살 그 향긋함과 이 안에 고추도 들어가 있거든. 고추가 그 느끼함까지 잡아주면서 새콤한 맛까지.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이거 김밥 한 줄 먹으니까 야 이게 식욕 시동이 걸려버리네. 김밥 대슐랭은 몇이에요? 아 이것도 뭐 8점대 충분히. 예. 근데 길거리 음식은 솔직히 길거리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동성로 가서 여성 헌팅 안 하냐고. 뭐 헌팅이야. 야 마스크 끼고 뭐 헌팅이야 씨. 이제 여기 서문시장 먹었으니까 똥집 골목 가가지고 소주 한잔 때리자 어때?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도 되고 이 근처에 뭐 있습니까?
오늘은 마 오늘 여기 한번 맛보자. 어? 동대구 쪽에 있을 때 동대구에 있는 막창집들 다 가보자. 씨. 태형 막창 오늘 여기 와봤습니다. Let's inside. 어우 근데 여기 어, 여기 뭔가 분위기 되게 젊은데? 오랜만에 골고루 한번 먹어볼까 이제. 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우야지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뭔가 막창이 되게 넓은데. 대구에서 100kg 찍고 가겠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아 이건 막창은 저번에 먹었을 때는 좀 구워져서 나왔거든. 야 이거 그냥 완전 센 게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구워야 되죠? 감이 안 잡히네. 구공탄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게 많아서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정도야? 좋지 먹을 거 많은 거. 야 근데 이게 생막창인가? 이 막창이 엄청 크네.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보통 이렇게 조마하고 얇거든. 손가락만한 거 이런 거 구워가지고 먹었는데 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이거 처음 봐. 이거 맛있어요? 작은 게 맛있지 않나? 나 잘 몰라서. 생막창이 더 고소하다고? 진짜? 아 작은 건 냉동이라고? 아 생막창은 원래 이런 거라고요? 아 그래? 우야지는 냉동이고 아 이거는 생막창이고 그래요? 아 그럼 난 또 생막창은 처음인 거네? 생막창은 나한테는 처음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갈비스랄 강추한다고? 아 먹어봅시다. 다 먹어보자. 여러분들 이것도 얇게 자르는 게 맛있나? 옆으로 배를 갈라서 고기처럼 넓게 구우라고? 그렇게 구우라고요? 확실해요? 아 나는 일부러 동그랗게 했지. 배를 딱 갈라가지고 고기처럼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아하 어 이게 잘 잘리네. 훨씬 잘 잘리네 이게. 굽다가 자르라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넣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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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굽다가 자르라고요? 아 좀 이렇게 굽다가? 아 이렇게 넓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넓게 구우라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야 그래서 이걸 구우라는 거지? 오케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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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가는 거지. 자기 취향이라고요? 일단 뭐 이렇게도 구워보고 아까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거는 또 동그랗게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다 한번 시도해볼게. 아 감사합니다. 아 예예 예. 뜨끈한 거 하려 봐줘. 와 뜨끈한 국물. 아. 아우 찌개 좋다. 야 이런 건 노릇노릇한 거는 먹어도 되지 않나? 작은 거는 한 개 먹어봅시다. 조그마한 거 이거 한 개 먹어보자. 와 너무 고소한데? 와 미쳤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동그랗게 자르든 넓게 자르든 맛은 비슷한데. 보니까 이 막창이라는 게 익으면 더 익을수록 더 연해지고 고소해지고 말랑해지네. 그렇게 많이 안 익으면 질겨. 맞죠? 야 녹아 녹아. 와 심지어 밥도 그래. 막창집 소개 한번 가자고. 여기는 아 여기요? 여기 알려달라고? 여기가 태형 여기가 태형 생막창인가 그랬어. 아 맞아요 태형 생막창 동대구점입니다. 존맛탱 태형 생막창 이건 누가 맛없대. 아니 도대체 본인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봤길래 야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구공탄이요? 야 구공탄 가서 먹었는데 진짜 이런 것보다 맛 없기만 해봐. 아 존나 벼르고 있다 진짜. 맛 없기만 해봐 진짜. 아 구공탄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거기 갈라 그랬다가 주말에 웨이팅 심하다 그래가지고 평일에 가려고 평일에. 막창의 기준은 구공탄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으로 나뉜다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놓을게요. 대룡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이거 대구 사람들이 너무 구공탄 구공탄 하길래 그 정도 아니면 뭐 대출량 점수 확 깎아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들 갈비살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갈비살 왔다. 소갈비 대리만족 시켜드릴게. 사운드 레디? 소갈비야말로 또 밥도둑이지 또. 야 근데 아, 이거 소갈비살 마블링 살아있는데. 아
아우야, 뭐라 노릇한게 있는 거 봐라 이거. 네, 그 소갈비살이 1인분에 10,000원이고요. 네,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맞아요. 아, 그 다음에 돼지 생막창이 이제 8,500원이고 돼지 생막창도 미국산인데? 저 돼지 생막창도 미국산인데요? 어, 미국산이 어떻게 이렇게 생막창이 오지? 희한한데? 응? 야, 이야기하다가 너무 익었다 이거. 아, 방금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느라 고기를 너무 익혀버렸네. 소갈비살 맛이 어떠냐고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일단 소고기 육즙이 쫙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막 허물허물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질기지도 않고 적당하게 쫄깃쫄깃해. 그 다음에 참기름 소금장 딱 찍으면 그 고소하고 짭짤한 그 맛 알죠? 입에 딱 넣었을 때 육즙이 쫙 퍼져. 그때 생마늘을 한 개 넣어. 그럼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지면서 쌉쌀한 맛까지 나면서 밥도둑이야. 오케이? 이모 이거 네, 장이랑 네. 걱정 장에 그거 파 좀 많이 넣어주세요. 예예예. 예, 예. 아, 너무 맛있네. 보통 이렇게 혼자 오면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몇 인분까지 먹어요? 어저께 아가씨들이가 세 명이 와가지고 18인분 먹었다고요. 아가씨 세 명 와가지고 18인분 먹고 갔다고요? 아, 대구에 고수들이 많네. 아우, 대구에 먹방러들이 많네. 아, 아가씨 3명에서 18인분, 두당 6인분. 와, 씨. 야, 이거 생막창 예술이야. 어? 어떻게 한잔 하시겠습니까? 소주에는 생막창이거든. Cheers. 야, 이 막창만 있으면 뭐 소주 밤새 때리지. 아직 막창은 안 익었으니. 대구는 동네 막창이 진짜 맛있어. 전 지금 동대구 쪽에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전 진짜 의아한 게 이 맛을 싫어할 사람도 있나? 이 맛을 왜 싫어하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대술랭 몇 점이냐고요? 우야지가 8.6이었다고요? 전 여기는 대슐랭 점수 8.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5. 맛은 솔직히 우야지랑 뭐 이렇게 막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슷비슷해. 근데 서비스가 우야지가 좀 더 많았어. 거기는 계란말이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근데 여기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